이번 시간에는 리플렉션, 즉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씬에서 Shift A를 누르고 플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S키를 누르고 5를 입력해 주고 엔터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조금 이렇게 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만 더 키워주고 이제 monkey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얘를 이 정도로 해주고 얘를 좀만 더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render preview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이 플랜에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플랜의 재질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뉴를 클릭하고 반사가 좀 되도록 러프니스를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근데 반사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큘러로 앙창 올려줘도 반사가 안 됩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반사가 되려면, 즉, 오브젝트가 또 다른 오브젝트에 반사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여기가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사되는 것을 좀더 확실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베이스 컬러 좀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좀만 이렇게 좀 띄워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겹쳐있는 상태로 놔두고 이번에는 얘가 오브젝트, 얘도 오브젝트인데 얘를 뉴를 클릭하고 메쉬 라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쉬 라이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에미션 값을 밝게 줍니다. 그러면 메쉬 라이트도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로 보니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쉐이더에서 에미션, 이 쉐이더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에미션 노드에 에미션 값을 서피스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메쉬 라이트로 바뀌면서 메쉬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반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도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꺼주면 오브젝트도 오브젝트에 반사되지 않고 메쉬 라이트도 오브젝트에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켜주면 이제 일반 오브젝트도 정상적으로 다른 오브젝트에 반사되고 메쉬 라이트도 다른 오브젝트에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미션 쉐이더의 색상을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 너무 좀 빨간 거 같기도 하고 좀만 더 어둡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예, 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플랜이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 볼수록, 즉, 카메라와 이 면이 어떤 직면할 때, 즉, 이 카메라의 면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점점 반사되는 값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플랜이 카메라와 비스듬하게 위치할수록 반사는 점점 선명하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프레널 효과라고 합니다. 프레널. 이렇게 이 플랜이 카메라와 비스듬하게 위치할수록 반사가 강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의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플렉션은 이제 투명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 보면 half resolution trace가 있습니다. 얘를 꺼주면은 좀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얘는 이제 반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상도를, 즉 퀄리티를 좀 떨어뜨려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렌더링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보겠다는 얘기고
트레서 프리시전 값은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이 리플렉션을 추적하겠냐. 그 값을 설정해줍니다. 이 값을 올려줄수록 퀄리티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 러프니스. 이 맥스 러프니스는 좀 거칠게 하고 상관인데, 얘를 선택하고, 지금 이 재질, 이 플랜에, 여기 스페큘러 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0으로 해주면 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스페큘러 값을 올려줄수록 반사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이 러프니스. 이 러프니스 값이 표면에 거칠긴데,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0이면 완전히 매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갈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반사값이 이렇게 거칠게 표현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약간 좀 거칠게 한 상태에서 이 맥스 러프니스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반사가. 근데 맥스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면 또 다시 여기서 설정한 값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 값이 0으로 가면 사라지고 반사값이 사라집니다. 요 정도고 다시 좀 반사가 잘 되겠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식니스가 있습니다. 식니스를 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오브젝트와 반사값이 좀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값을, 식니스 값을 올려주니까 점점 위로 가서 달라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와 반사되는 반사값과의 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식니스입니다. 얘도 한번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얘도 바닥에서 이렇게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얘들을 좀 붙여주고 싶다. 그럼 식니스 값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별로 뭐 보기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점일이 디폴트 값 같은데, 그 다음에 에지 페이딩. 여기 반사되는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이제 페이드 시켜주고 싶다. 이 값을 올려줍니다. 이 값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면은 진하고, 페이드 값이 0으로 갈수록 진하고, 이 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장자리가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시켜줄래? 이제 가장자리 부드럽게 해줄래? 아니면 이렇게 진하게 해줄래? 이 값을 설정해주는 것이 엣지 페이딩 값이고, 그리고 클램프 같은 경우는 노이즈하고 파이어플라이어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사되는 오브젝트의 색상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색을 한번 얘를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 클램프 값은 지금 20.1인데 얘를 줄여주겠습니다. 0.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이즈라든지 파이어플라이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사되는 오브젝트의 색상의 강도를 조절한 것이 바로 이 클램프입니다. 얘를 올려주면 다시 또 이렇게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이렇게 또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플렉션과 관련된 옵션들이 몇 가지 제공되는데, 여기 있는 옵션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오브젝트 또는 메쉬 라이트가 다른 오브젝트에 반사되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를 체크해 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